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윤선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셀리버리고요.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11월 12일 목요일 2시 57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이 종목 같은 경우에 3, 4회 정도 여증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달 전이나 현재나 네, 바뀐 부분이 없어요. 네, 저좀 바꾸고 싶은데 저도 제가 어쩔 때는 매도로 보고, 어쩔 때는 매수로 보고, 약간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 이 종목은 그냥 매수 관점입니다. 네, 매수 관점이고요. 과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건 없고, 결국에 뭐 항상 핵심 모멘텀은 TSTT라는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얼마만큼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빅파마들이라는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으로 얼마만큼의 그래서 성과를 낼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인상이 진행이 지금 들어갔죠. 예, 임상이 진행이 들어갔고, 그런 코로나 면역 치료제인 ICP, 다시 NI, NI가 이제 코로나 감염 영장류에서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촉발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고가에서 횡보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모더나, 화이자라든지, 현재 모더나까지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백신은 아니고 치료제예요. 예,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짝 영향을 받는 흐름을 보였으나, 그래도 주가 관리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와, 이게, 나름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큰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파동이 남아있지 않느냐. 네. 주가가 뭐 예를 들자면 시젠을 예로 들었을 때 대략 이런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젠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네. 대략 이 구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이거는 한끗 차이죠. 예, 그한끗 차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달 내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시젠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예, 아직까지 한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상승 파동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오파동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시젠을 봤을 때 여기가 1파동,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동인데 개인적으로 시제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정 파동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한 파동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는 시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1파동, 네, 여기를 1파동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파. 보통 4파동 같은 경우에 횡보를 많이 해요. 예, 횡보를 많이 하는데 한파동에 5파동이 형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못하고 횡보를 할 것인가 이후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는 최근에 뭐 10월 달에도 나왔었고 예, 코로나 치료제에서 미 임상을 진입을 했다. 그래서 추가 시험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소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최근 잠시만요. 네. 그리고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셀리버리 파이낸셜에서 나왔는데요. 네,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 개발이 본격화가 된다. 상당히 뉴스는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잠깐 읽어보게 되면요. 현재 미국에서 개발 중인 내재 면역제와 항바이러스, ICP-NI가 1차 적응증인 코로나19와 제2의 적응증인 염증성 장질환에 이어서 자가 면역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을 제3 적응증으로 결정을 했다고 오늘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 신약으로의 임상 개발을 위해 글로벌 대형 개발 전문 위탁 생산 기관이 이제 룩셈부르크 유로핀과 ICP-NIE의 국소 제형 크림화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소식은 많아요. 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토피 환자 수가 상당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그래도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에서 80억 명 되는데 1억 명이라고 하면은 80명 중에서 한 명, 70명 중에서 한 명은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예,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글로벌도 이제 다케타와 이제, 다이치 산쿄, 아시아 2위 글로벌 제약사 다이치 산쿄로부터 이제 RNA 기반 유전자 간섭 양리 물질인 안티센스 올리고핵산 신약 도출을 위해서 25종의 후보 물질을 이제 라이센싱을 전제로 한 검증 시험 계약을 수령했다라고도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도 밝혔었고요. 타케타랑도 어제 있었죠, 이슈가. 네. 상당히 대형 제약사들과 잘 일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제약 바이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실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약간 기술력과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약사들 그걸 이제 빅파마라고 하는데 빅파마들과 얼마만큼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로얄티를 수령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실적만 보면은 사실 별볼일 없죠, 진짜. 근데 이게 뭐 셀리버리라고 해서 다를 게 없죠. 다른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은 글쎄요. 어제는 그래도 제가 좀 가줘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가줘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여기였죠. 네, 여기였고 21만 6천 원대, 21만 6천 원대, 7천 원대를 해서 지지받고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어요. 화이자 이슈로. 화이자 중간 결과 보고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으나 하지만 또 지켜줘야 될 자리는 또 찰떡같이 지켜줬습니다. 찰떡같이. 예, 지켜줘야 될 자리는 또 지켜줬고, 예, 그래서, 여전히, 매수 관점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매수 관점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낮아. 네. 이거죠? 네. 아무튼, 이 라인은 저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에 이거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로그 능금 차트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랑은 좀 달라요. 근데 로그 능금상 이런 트렌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추후에 강의도 할 텐데 네, 강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을 본다라고 해도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주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 따라주고 있고, 최근에 15만원, 뭐 14만원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런 저가를 기반으로 해서, 네,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선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모멘텀, 이게 월봉입니다. 셀트리온의 월봉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셀리버리도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여기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가 잘 지켜지는지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셀리버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